아, 야, 우리 집이 여기 봐. 여기거든. 도곡동. 이게 우리 집이 여긴데. 잘 들어. 내가 월요일 날 여기를 가. 그 다음에 집으로 와. 그리고 화요일 날 일산 후곡에 가. 집으로 와. 수요일 날 중계동으로 와. 집으로 와. 목요일 날 분당 목요일방 가. 집으로 와. 금요일 날 마포 서강대 캠퍼스 가. 집으로 와. 그리고 이제 토요일, 일요일은 아주 환상적인 투어를 다녀. 토요일은, 잘 봐. 토요일은 아침에 평촌, 오후에 강남, 밤에 분당. 그리고 집으로 와. 일요일 아침에 분당, 정자, 그리고 이 많은 도로를 해서 중계 일요일 날에 점심을 해. 그리고 다시 백마. 그리고 집으로 와. 그럼 일요일 날 저녁에 끝나. 그럼 월요일에 뭐라고 그랬어? 월요일 날 다시 김포 가. 내가 그 전국 노래자랑 송해 할아버지 이길 것 같아. 주 7일 이렇게 돌아다녀.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이거는 이제 현장 시간표지, 현장. 현장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게 메가스타디 친구들을 만나는 거지.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자, 근데 칠거 봐. 근데 이제 Q&A 게시판에, 야, 근데 애들은 좀 신기가 있는 것 같아. 귀신 같아. Q&A 게시판에 내가 다는 거 하고, 우리 직원들이 나를 빙자해서 다는 걸 귀신같이 알아차리더라. 말투만 보면 알수 있대. 근데 그 너무 똑같은 질문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내가 지금 이제 대놓고 찍는 거야. 형광하고 인광의 차이점이 뭐냐? 그 차이점 설명할 거야. 이거는 형광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그 메가스타디 강의 듣는 친구들이 저번에 전라도 광주에 가서도 만났고 부산 해운대 가서도 만났고 대구에서도 가서 만났거든. 근데 그 친구들은 형광이 못 오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들은 형광은 어떤가 이런 생각이 좀 있고 또 형광을 들을 수 있는 애들한테는 인강하고 형광은 어떤 차이가 있나 이렇게 자꾸 질문이 있어서 대응해 줄게. 봐봐. 인강 커리큘럼 가이드라고 있어. 그 영상에 보면 인강 커리큘럼 가이드에서 등급에 관계없이 수능 영어 일러두기 10가지 테마 기본을 듣고 그 다음에 선생님의 전설의 명강의 19+5와 버티컬 리딩을 합한 이 강의만 들으면 게임 끝난다. 그리고 EBS 실전 모의고사 이렇게 이제 들으라고 그래 인강 친구들한테는. 근데 현강에 와서는 잘 봐. 현강에 와서는 이거를 하지를 않아. 이걸 하지 않고 사실상 커리큘럼과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던 깊은 독해를 현강의 메인 교재로 가. 이 난이도 단계로 보면은 이 깊은 독해가 어디에 있는 단계냐면 이것보다 상위 강의가 이거거든. 오케이? 이거가 완벽하게 됐을 때 EBS 빼면 이거 완벽하게 됐을 때 모의고사를 갈수 있는데 이 깊은 독해의 수준은 수능 3교시는 끝나면 완전히 이제 독해는 거의 끝난 거야. 근데 그 아이들한테 진짜 최상위권의 고난도 독해를 모의고사 들어가기 전에 실전 모의고사 들어가기 전에 최상위 독해를 내가 하나 만들었던 깊은 독해. 근데 이게 수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인강에서는 좀 부적절하다고 그래서 커리큘럼 가이드에서 뺐었어. 근데 현강에서는 그냥 이거를 해. 왜 이거를 해도 되냐면은 현강에서는 니네들 그 눈치를 좀 살필 수가 있잖아. 이게 니네 이렇게 표정을 보면서 이해 하나 못 하나 이렇게 하면서 현강에서는 이 내용과 이 내용을 그냥 다잘 버무려서 그냥 여기에 선생님 모든 독해를 다 집어넣고 바로 이제 EBS로 들어가고 이렇게 가는 이런 식이 되는 거지. 근데 이 얘기를 딱 들으면은 이 생각이 들 거야. 아, 그럼 그냥 무조건 현강이겠구나. 이거 안 듣고 이거 하나만 들으면 되니까. 근데 그게 그렇지 않아. 왜냐면 잘 들어라. 사람의 기억력은 별로 좋지를 않아. 그래서 오늘 친구랑 싸웠어도 한 일주일 뒤면 그 친구한테 심한 말한게막 후회가 되고 그렇잖아. 감정이라는 게 누그러지고 기억은 또 희미해지잖아. 현강의 최대 단점은 뭐냐면 수업을 딱 들었을 때 집중력은 내가 봤을 때 인강보다 훨씬 좋아.
근데 현강은 오늘 들은 똑같은 강의를 오케이? 두 달, 세 달 지나면 까먹는다는 거지. 인강의 최대의 장점은 뭐냐면 여러 바퀴 돌릴 수 있다는 거야. 여러 바퀴. 그리고 이건 완전 생기초. 독해 기술. 알겠어?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현강하고 인강하고 그 차이점이 뭐냐? 차이점은 이제 저런 게 있지. 공통점은 어디가 있냐면 EBS하고 실전모의고사 여기서 이제 공통점이 있다라고 느끼겠지만 사실 EBS도 좀 달라. EBS는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거냐면 EBS 교재가 출간이 되자마자 어떤 수업 방식으로 갈 거냐면 사실상 현강에서는 애들하고 노는 맛이 있거든. 이렇게 갑자기 뽀뽀맨 막 이러고. 근데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EBS는 출간되자마자 빨리 완강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EBS는 선생님이 우선 스튜디오로 먼저 찍어놓을 거야. 찍어서 뽀뽀맨 이런 얘기 하나도 없이 그냥 완전히 고기를 샀는데 푹 과가지고 핏물을 완전히 뺀 다음에 순살 고기만 남아있는 상태. 오케이? 그걸 EBS로 스튜디오 버전으로 내가 찍어놓고 알았어? 근데 또 이런 거 재미없을 수 있잖아. 현강에서 EBS랑 아이들 하는 게 있어. 그래서 EBS를 현강 버전, 스튜디오 버전으로 두 개를 찍어놓을 거야. 알겠어? 그러면 두 개 중에서 선택해서 들으면 안 되고 현강을 들을 수 있으면 현강 듣고 인강을 나중에 까먹으면 안 되니까 그걸 인강을 메가패스 같은 건 끊어놓고 그걸 이렇게 여러 바퀴 나중에 좀 돌리고 이렇게 해주면 돼. 애니웨이 어쨌든 이건 두 가지 버전으로 갈 거야. 그럼 이제 마찬가지고 똑같이 실전 모의고사. 알았어?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듣는 친구들이 이제 현강 친구들이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 좋은 거야. 그냥 현강에만 집중해. 알았어? 근데 현강에만 계속 그냥 집중해. 인강 듣지 말고 현강 애들은 그냥 이것만 집중하는데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왜 하잖아. 빈칸의 위치 뭐 이렇게 읽기 뭐 이런 얘기 인강 얘기를 하잖아. 그럼 그 얘기를 듣다가 보충하겠다. 이런 경우에 이제 잠깐 갔다 오면 되는 거야. 알았어? 현강 돈 이중으로 쓰는 건 좀 그렇잖아. 그냥 집중하고. 근데 인강 아이들을 이거 듣는다고 해서 뭐 이거 이미 뺐던 강좌니까 못 들어도 상관없는 거야. 그냥 인강은 이렇게 가도 되는 거지. 분명한 건 이거는 인강, 이거는 현강. 메인 교재가 분명히 다르다. EBS는 똑같고. 이게 이제 인강하고 현강의 차이점이야. 알았지?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